준이랑 재훈이는 영상 봤어 안 봤어? 저 좀 보다 나왔어. 주? 어? 끝났어. 자, 선생님이 카톡 보내준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 봤어요. 봤어요. 뭘 다 봐야 지금 사진 8장인데 아니 올린 것만 봐야 돼. 자, 보세요. 자,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알겠어? 오히려,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보니까 선생님이 느낀 게 그거야. 아, 나도 그냥 남보다 열심히 했던 거구나.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내 친구 중에 제일 이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똘똘하고 걔도 공부 잘했지. 그리고 고대를 갔어요. 근데 걔도 대학을 가서 느낀 건 그거야. 아, 나도 남들보다 열심히 한 거구나. 알겠어? 선생님이 카톡에 보내준 사진은 어디 선생님 페이스북인가? 일단 그런 데 이렇게 보다가 본 건데, 그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의 왕도가 그거야. 어쨌든 우선은 결과는 좋은 대학을 갔어, 애들이. 알겠어? 근데 걔네가 고등학교 때 어쨌든 어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챌린지가 있단 말이야. 뭔가 이렇게 극복하기 힘든 난관. 근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나? 그런 거를 이렇게 인터뷰 방식으로 한 애들이야. 근데 거기 걔 근데 그리고 서울대를 간 애들을 연구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에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고 막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더니 서울대의 80, 그 설문조사한 애들의 80%가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뭐냐? 아, 자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자기는 뭐 머리가 나쁘니까 남들보다 더 해야 돼. 응?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아,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야. 컴플렉스. 알겠어? 자, 그 친구의 컴플렉스는 뭐야? 그 용산고 문과 1등의 컴플렉스네. 뭐예요? 시골을 보라고 했더니 뭐야? 욕심이 많다? 뭐? 양보할 수 없다? 뭐가 없다고? 양보할 수 없다. 그게 컴플렉스예요. 양보할 수 없다가? 아하, 이런 애들 데리고 이게 지금 아니 국어 능력이 그렇게 안 되나? 그걸 글을 읽어보고도 안 돼? 어렸을 때 뭐 했어? 야구요. 야구했잖아, 야구. 군대요? 군대요? 진짜 모르겠네. 아니, 니네 초등학교 때는 주변에 이렇게 운동하는 애들 없었어요? 운동부? 있었어요. 아, 있긴 했어요. 그럼 걔네들 수업 들어요? 아닙니다. 듣던 몰라요. 응? 수업 들어요? 열정적으로 들어요? 안 듣는다고. 아. 학원 다닐 수 있어? 못 다니지.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애들은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엔 졸리고, 원래 초등학교 때는 잘 안 졸아.
근데 걔네들은 힘들어. 왜냐면 몸으로 운동을 하니까, 그지? 그리고 방과 후에는 걔네들은 뭐해? 학원 가요? 운동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리틀이라고 했으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이해돼? 어. 선생님 동생도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여기 하남시에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핸드볼을 했었고, 중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축구를 갔어, 축구. 동북고를 다녔는데, 동북중고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공부랑은 담을 쌓고 산다고. 요즘에는 뭐 이제 뭐 운동부도 뭐 공부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고. 걔네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지? 공부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걔네는 어디에 쓰는 거야? 운동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럼 얘 컴플렉스가 뭐야?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잖아. 못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기가 딸리겠죠. 그지? 기본기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더 노력한 거죠. 그래, 안 그래? 어? 선생님은 니네 세 명, 특히. 선생님이 어떤 고민까지 하는 줄 알아? 1학년을 없앨까라는 고민을 했어.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렇죠? 노력을 안 해. 그래, 노력을 안 해서. 선생님도, 왜냐면,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 학원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유치원도 중퇴야. 유치원도 다니다 말았어. 선생님도,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유치원을 1년 다녔어요, 1년. 1년 다닌 게 뭐냐면 7살 때 다녀. 왜냐면 8살 때 학교 다잖아. 7살 때 선생님이 이제 여기 초등학교 하남 동부초를 나왔는데 여기 다니기 전에 전학을 왔어요. 아니 전학이 아니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졸업 못하고 왔어요. 잠깐 다니다 온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 때는 뭐 학원 같은 거 주산학원, 요즘에 또 다시 인기던데 뭐 주산학원 이런 거 애들 다니고 그랬는데 선생님 안 다녔어. 뭐 이상하게. 몰라, 엄마 아빠가 그때 관심이 없었는지 안 다녔어. 선생님이 처음으로 다닌 게 이제 그 예비 중1반을 다닌 거야, 학원을. 알겠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영어, 알파벳도 몰랐어요. 왜냐면 니네는 3학년 때부터 영어 배우잖아, 학교에서. 그치? 뭐 학원에선 더 일찍 배우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은 늦게 배웠어, 늦게. 알겠어? 근데 어쨌든 그게 뭐 문제를, 그게 뭐 테스트 같은 거 보더라고. 근데 테스트 당연히 다 틀리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뭐야, 몰라. 약간 뭐 소심한 성격,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뭐 숙제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아니면 숙제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혼나고 이러는 게, 아, 좀 쪽팔리더라.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어쨌든 밤을 새서라도 했어.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옮겼는데 스파르타 학원이었어요. 왜냐면 무조건 맞아. 뭐 하나 틀리면 맞고. 단어를 일주일에 100개씩 쳐보는데 그게 틀리는 개수만큼 맞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 살살 장난을 맞는 게 아니라 엉덩이식. 퍽퍽 소리 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맞기 무서워서 했다기보단 선생님은 열심히 했어. 근데 그 학원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야. 영어 너는 기초가 부족하다. 왜냐면 선생님이 보기엔 그랬겠지. 그치? 어, 왜? 그 전에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는 방학이 싫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 동네 친구들하고 밖에 못 노니까. 선생님 때는 핸드폰이 없잖아. 그래서 동네 친구들한테 못 노는 거야. 학교 친구들하고는 놀기가 힘든 거야, 방학 때는. 동네 친구들하고는 노는데 학교 친구들하고 놀기가 힘드니까 방학이 싫었어, 어떻게 보면. 방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지, 학교 안 다니니까. 근데 좀 조금 이제 지나면은 아, 맨날 동네 애들만 노니까 학교 애들하고도 놀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도 기본기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때부터 어쨌든 선생님 뭐 준이는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 들은 기억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중학교 입학할 때
그 성적이 298등이야. 뭐 한 500명 있었나 모르겠어요. 몇 명이었는지. 근데 어쨌든 298등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어쨌든 중학교에서 전교 1등도 찍었고 졸업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남한고 그때는 지금은 하남시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먼저 가려는 데가 어디야? 남한고 아, 하남시 안에서 하남고 하남고잖아 하남고 그치? 근데 그때는 남한고였어요. 남한고 남한고 입학시험도 있었고 어쨌든 선생님이 남한고 4등으로 입학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도 내가 머리가 좋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도 그 은연 중에 뭐가 있었냐?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야. 아, 난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방학 때 공부와 숙제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본 게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 공부는 끝이 없지만 숙제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왜? 어쨌든 해내면 되잖아. 밤을 새서라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세 명은 본인들이 부족한 거 성적으로는 지금 엄청 부족하지 뭐, 그제? 뭐 중학교 때도 열심히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니네한테 답답한 건 뭐야? 아니 공부를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부하겠다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힘든데, 그제? 이 여름엔 또 더운데 그러는 거 아니야, 그제? 안 할 거면 안 하는데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는 생각을 바꿨어. 어떤 생각을 바꿨냐?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너무 못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가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때는 이제 약간 그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급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열심히 해도 1등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등급은 돼. 열심히 하면 3등급. 그래서 3등급부터가 시작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선생님이 그런데 3등급을 맞으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을 못 가. 그러면 실패한 건가? 아니에요. 뭐냐? 우선은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안 돼. 선생님이 생각했어. 니네 직업이 학생이니. 그 못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로 못하면 안 돼. 30점, 40점 맞아가지고 그냥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서도 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 공부를 잘했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잘 산다는 개념은 뭐 다르지만 이제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하면 좀 막말로 하면 쭈구리로 살 수 있어. 쭈구리 여기서 남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근데 공부를 못한다는 건 선생님이 말하는 건 어쨌든 학원을 다니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다니는데 3등급을 못 막는다? 그러면 니네가 뭘 못하고 있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는 노력을 못하고 있는 거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 자기 걸 못 챙기는 거예요. 자기 걸 못 챙기는 거. 자기 걸 못 챙기는 게 뭐야? 자 지금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나왔잖아. 수업을 못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수업 못 온 거 가지고 지랄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상까지 보내주지 않았어? 보내주지 않냐? 보내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챙겨 들어야지. 왜 자기 거를 못 챙겨요 왜?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남한테 이용당하고 자기 건 챙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실질적인 방학은 한 20일, 뭐, 30일도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저번 시간부터가 방학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제 뭐는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당분간. 그래, 시험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이거 기초부터 하는 거고. 그리고 영상을 봤어야지 오늘 단어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저번 시간 영상은 졸라 짧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대. 몇 분 되지? 한 30분도 안 될 걸? 30분 정도 되려나? 응? 근데 왜 자기 걸 못 챙기냐? 선생님이 이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 너희들 때문에. 이번 학년 때문에. 알겠어? 와, 씨. 왜냐면 니네 위에 학년은 선생님이 점수를 냈어요. 걔네도 뭐 실력? 니네보다 좀 좋았지. 왜냐면 그래도 중학교 때 조금 하던 애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근데 걔네도 완벽히 잘한 애들 아니었어. 그리고 걔 중에는 그나마 또 잘한 애들 뭐냐 물어보니까 영어를 늦게 시작했대. 중학교 때부터. 걔네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시작했대. 근데 선생님은 걔네들이 1등급, 2등급 나올 줄 알았어. 왜 그랬을까? 그래, 선생님이 시키는 거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면은 다 그렇게 했어. 그리고 솔직히 그게 졸라 빡세지도 않아요. 영어는 저기 요즘 없어졌나? 자,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습관이야, 습관. 우리말이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 단어 외우는 거 말했죠? 니네 뭐 단어 외우는 거 어려워하는데 스튜던트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너희 스튜던트는 다 알잖아. 왜 할까? STUDENT 철자가 일곱자. 그거 어떻게 알아? 일곱자 되면 단어 니네 못 외우잖아. 근데 스튜던트는 어떻게 알아? Dangerous 어떻게 알아?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른 단어도, 고등학교 단어도 많이 보면 된다고. 습관이라고, 습관. 그 습관이 뭐야? 매일 해야 되는 습관이, 공부를 매일 하는 습관이에요. 쳐 졸고 있고, 씨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응? 선생님이 몰라 내 성격이 족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보면 자꾸 악플을 달게 돼. 무플을 달아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얘가 씨 공부를 하건 말건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씨. 자꾸 악플을 달게 돼. 너 왜 개새끼야 왜 그러냐고.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은 무풀은 못 달겠어. 무관심, 지랄을 안 하지, 니네가 열심히 안 하는데 지랄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데 더 스트레스는 뭐냐? 그냥 무관심하게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아, 나 저 새끼의 악플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떠나도 돼. 떠나도 돼. 난 무풀은 못 달겠어. 난 뭐 있어. 지각을 하거나 말거나, 응?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선생님이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싫다면 떠나세요. 왜냐면 선생님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기가 너무 싫어.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선생님이 지랄하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뭔가 이렇게 바뀌려는 마음도 없는 거를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거 왜? 모르겠어.
몰라. 니네는 이제 어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없겠지만, 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보자. 니네가 학원을 내는 돈이면 부모님이 더 좋은 차 끌고 다니실 수 있어. 그지? 오케이? 아빠가. 그리고 엄마는 매달 백을 하나씩 살 수도 있어요. 비싼 백. 그걸 니네 친구들한테, 니네들한테 투자하는 거 아니야.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니네한테 투자하는 거야? 니네를 위해서야. 솔직히 말하면. 니네가 나중에 왜 나, 왜 이런 서포트도 안 해줬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야.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그래? 그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척이라도 해줘. 제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앞으로 단어는 올 때마다 선생님 뭐 말 안 해도 두 개씩 이틀치씩 단어 시험 보는 거야. 보케블러리 어음표.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천일문도 복습 시험이 있어요. 어디 우리가 배운 데까지.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 다음 시간에 복습 시험 보는 거야. 오늘 시험 문제 봐봤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석 시험도 보고, 그지? 문법이나 이런 거. 그리고 구문이 좀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거는 좀 암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암기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좀 지정도 해주고 그럴 거야. 알겠어? 그럼 니네들이 할 건 그거야.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날 거 남아서 공부 조금 하고 가면 돼요. 복습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지? 저번 시간에 복습하라고 그랬더니 한 시간 동안 핸드폰 보다 갔어. 누가? 창선이가. 왜 그러냐고, 왜? 왜 그 시간을 왜 허비해요? 응? 그 습관을 들여야지. 끝나고 바로 복습하는. 공부는 습관이야.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게 답답해. 아니 학원에서 선생님 몇 시까지 있으라고 그러면 다 있어. 몰라 씨, 재훈이는 몇 번 도망갔지. 학원에 몇 시까지 있어 라고 하면 다 있는데 왜 그 시간을 허튼 시간으로 보내. 초딩이에요, 초딩. 그치? 어쨌든 공부하겠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간만큼 알차게 보내면 되나. 몰라 지금 고2하고 고3 중에는 학원에 방학 기간 동안에 아침 8시까지 오겠다는 친구들이 있어. 공부하고 아침 8시까지 와서 10시까지 있다 가는 거야. 중간에 이제 뭐 수학학원이나 이제 다른 데 가게 되면 이제 가는 거죠. 원래 방학 때는 그 정도 해줘야 돼. 우리 친구들은 뭐 이거 수업하러 오는 것도 힘든데. 우리 친구 중에도 니네 각 학교마다 방학 있잖아. 그때 오면은 8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8시부터 10시야. 그럼 몇 시간이야 총? 20시간이에요. 계산? 8시부터 10시인데 14시간. 14시간이잖아. 그치? 8시부터 10시면 그죠? 그죠? 근데 2시간은 빼야죠. 그럼 총 12시간이야. 2시간을 왜 빼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2시까지. 1시간. 1시부터 5시까지. 6시까지 밥.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4시간, 4시간. 이게 4탄이 나와요.
세 타임 나와. 있어? 자, 방학이, 여름방학이 요즘엔 짧으니까 보통 이거를 평일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일 할 수 있을 거야, 20일.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고민해봐. 방학 동안에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중간에 그러지. 방학 동안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운동도 좀 하세요. 운동 할 수 있으면. 근데 여름이니까 한낮에는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침이나 뭐 저녁에, 그지? 요거를 해봐. 자, 한 달이야, 한 달.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 해보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기본기가 너무 없어서 이거를 한다고 선생님이 성적이 오른다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 실력이 좋아진다? 그것도 보장을 못 하겠어. 그런데 분명히 자신감은 늘 거야. 자신감. 왜 이거 졸라 힘든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어 니네? 어? 벌써 못하잖아. 자, 이거를 했다. 자, 선생님 그랬잖아.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감이 넘쳐? 다이어트 힘든 과정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하면 저거요. 그 자신감이 졸라 넘쳐. 그리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오, 내가 그 힘든 걸 해봤어. 그리고 살이 빠진 걸 몸으로 느껴봤어. 그럼 성취감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분야도. 공부도 똑같아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어. 뭐,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가 아니지. 뭐, 20대 때까지도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있었어. 하면 안 되는 게. 그리고 선생님이 고2 여름 때, 운동을 좀 해야 돼가지고, 요 앞 시간에. 선생님 때 그때 이게 학교에서, 학교도 7시까지 가야 됐어. 방학 때는. 7시 반인가까지. 근데 운동을 좀 해야 돼가지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어. 그리고 자전거를 탔지. 자전거를, 어떻게? 목표를 정했어. 자신과의 싸움. 30분 동안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달려왔거든. 15분을 어떻게 달려가, 거의.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와서 15분까지 집까지 오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새벽이니까 차가 별로 없더라고. 이건 그냥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코스를 잘 정해야지. 코스가 돼.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돼. 그리고 진짜 위험한 걸 잡아야 돼. 브레이크를 안 잡는다는 건 페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했어, 진짜. 선생님 때는 그 방학 길었어. 선생님 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습니다. 내가 막 한 달 반? 45일 하니까 살이 8kg가 빠져요. 살이 8kg. 선생님,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의지라는 거야, 의지. 그, 걔는 습관을, 어떤 습관을 들인 거야? 그 사진을 보내준 걔는. 틈만 나면 공부하겠다, 그지?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야.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보잖아, 뭐 밥 먹으면서도 공부, 지하철 타서도 공부, 그지? 뭐 친구 기다리면서도 공부. 그러니까 틈 나는 대로 공부를 하겠다. 우리 친구들은 틈 나는 대로 멍 때리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꾸면 된다고. 공부는 선생님 말했잖아요. 뭐라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결의로 하는 거야. 습관을 만드는 거야, 습관. 처음엔 힘들어. 왜냐면 좋은 습관은 나쁜 습관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처음에 힘들지만, 자, 의지를 가져봐. 미녀처럼 살지 말아요. 특히 남자들은. 알겠어? 아, 그렇다고 뭐 게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취미 활동?
취미 활동 해도 돼. 게임 해도 되고. 그 대신 좀 규칙적으로 해봐. 방학 동안 계획을 세워서. 내가 게임을 하겠다. 그럼 뭐 그래. 뭐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어? 아니면 낮에 몇 시부터 더울 때 공부 잘 안 되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어?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절제를 하는 계획을 세워. 그냥 씨. 그럼 아침에도 몰라. 방학 동안에는 좀 늦잠을 잘 수 있겠죠. 근데 규칙적인 시간이 이거예요.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좀 규칙적으로. 그냥 그냥 시장에 일어나는데 이러지 말고. 그런 거 작은 변화부터 해봐. 니네는 그게 문제야. 머리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절제력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참선시켜보겠어. 오늘도 시부를 핸드폰만 하다 가는데. 어? 저번 거 안 본 사람들은 잘 챙겨보고 공부. 상선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선생님한테 잘 보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선생님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 왜 욕먹어? 그것만 한번 보면 되는데. 응? 자, 보세요.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 여기 두 개 다 그렇지. 1번, 2번. 자, is happened하고 is occurred. happen하고 occur는 뜻이 똑같은 거야. 둘 다 발생하다예요. 발생하다. 자, 근데 봐봐. 성공은 모든 사람에게 발생된다야. 그지? 자, 근데 뭐야요? 우리말로는 발생되다 이렇게 하니까 되다 이런 느낌이니까 뭐야? BPP가 뭐죠? 된다. 어? 뭐 된다. 그러니까 BPP가 뭐야? 어? 과거예요? 과거에서 좀 이해했다. 지랄까네 지랄하네. BPP가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 지랄하네 이씨. 수동태잖아. 수동태 이 그지 같은 인간들아. 어? 자, 봐봐.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야. 그죠? 능동수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에서. 주어가 하는 거는 능동이고 주어가 당하는 건 수동이다.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으켜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얘가 어떤 느낌이 있어. 수동태의 느낌이 있잖아. 알겠어? 근데 얘는 얘 뜻 자체가 발생되다. 그러니까 수동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냥 happens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밑에도 똑같죠? occurs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석했어요? 상선이 해석했어요? 6번 해석했어?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일단 확인했어요. 뭐라고 했어? 체육시간 내 건강을 도와준다. 내 건강을 도와준다. 뭐 의미는 맞죠? 자, 근데 이거는 왜 선생님이 해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요 워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뭐죠? 일하다. 일하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일하다가 아니잖아. 작동하다. 그래,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10번은 창선이 해석했어요? 네. 뭐라고 했어? 이것은 두 시간이 지났다고 의미한다? 지랄하네, 지랄하네. 마스티드가 뭐야? 수업도 안 들은 새끼가 문 7분이야, 씨. 공부해서 해서 못했어.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야? 실력도 없는데. 어? 수업도 안 듣고 영상 보내줘도 시부러 일 지워졌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 개새끼. 공연하는데. 자, 여기서 라스트가 뜻이 뭐예요? 마지막. 남다. 자, ED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수업 듣고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같은 인간들아. 실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씨. 자, 보세요. 라스트가 지난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봐봐, 여기 지금 ED가 붙었다는 거 생각해봐.
그럼 동사라는 거잖아. 동사. 그치? 자, last year 하면 뭐야? 지난해잖아. 네. 마지막 해니까. 그치? 지금을 기준으로 마지막 해니까 작년이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last가 동사로 쓰면 어떤 뜻이야? 지속되다 아니야. 지속되다. 계속되다. 아. 응? 뭘 아야, 시부럴. 저번 수업 시간에 다 한 건데. 자, 11번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11번 창설 해석해봐. 다음 비행기는 뭐 도시에 온다. 도시에? 네? 도시에 뭐라고? 온다. 온다? 자, 뭐 의미는 맞죠. 근데 요거는 왜 낸 거예요? 비동사 때문에 그렇지, 그치? 자, 비동사 우리 친구들 해석 못해요. 정확히는. 자, 비동사는 해석 어떻게 해? 이다, 있다? 일 것이다. 지랄. 되다. 이다, 있다, 되다 중에 하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 친구들이 특히 앞에 이렇게 조동사가 있으면은 아 대충은 말은 알지. 시부 단어 존나 간단한데. 그치? 근데 정확하게 못한다고. 해석해보라고는 못해. 니네뿐만 아니야. 영어 좀 한다고 하는데도 조동사 문장이 더 길어지면 더 못해요. 자 뭐야 여기는 이다 있다 되다 중에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다 될 수는 있어. 뭐야? 이다. 나? 이다. 되다. 되다? 다 되겠네요. 뭐 대충은. 자 다음 비행기는 오후 2시에 있을 것이다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있다 분석이 되는 거 아니야? 못한다고 니네가.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알려주면 공부하고 복습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 식으로 안 되지. 자 18번은 실제적으로 욕이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자 이거는 뭐예요? 자 What are you vital? vital이 뭐야? 정보? 응? 모르잖아 이씨. 유창선이 뭐야? 몰라요. 왜? 씹으러 왜 복습 안 하고 핸드폰에 50분 동안 멍 때리고 병신같이. 아니, 그날 공부한 거 지금 문장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거 공부하면 되지. 하, 답답합니다. 도와준다. 응? 물 도와줘, 이씨. 자, 물은 중요하다지?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지금 이거 적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씨. 자, 뭐 하기에 필수적인 거야? To function smoothly지? 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작동하는데 필수적이야. 자, 근데 이거 왜 선임 낸 거예요?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는 뭐라고 그랬어? 의미상 주어라고 했죠? 의미상 주어. 응? 자, for가 우리가 보통 for를 뭐뭐를 위해 뭐 이런 뜻을 알고 있지만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영어는 어쩔 수 없잖아. 수학이 아니니까. 그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는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 주어는 해서 어떻게 해? 아니요. 어? 주어는 해서 어떻게 해요? 주어는 해서 어떻게 해요? 주어. 주어 해석하는 것도 몰라? 은는이가잖아. 은는이가. 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의 뇌가 부드럽게 작동하는데 물은 필수적이다. 뭐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겠지. 자, 23, 24 어디가 틀렸어요? 신. 신이 틀렸어요, 신? 어쨌든 우리 세 친구 다 저번 시간 거 영상 다시 보세요. 창선이도 포함해서. L.I. 응? 자 여기 23번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해석이 가장 기본이야. 야 문법 문제 풀 때도 해석으로 따지는 거야. 첫 번째는 해석이지만 두 번째는 구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구문이 해석을 보는 거예요. 구조를 보는 거니까. 자 적절한 영양과 휴식이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보인다잖아요. 그지?
자, 중요하겠지만 뭐를 안 붙이는 거예요? 에라이 안 붙이는 거지? 네. 어? 왜? 자, 얘를 가려보세요. 적절한 영양과 휴식은 학생들에게 뭐뭐로 보여. 자, 이 뭐뭐가 없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보어자리예요. 보어. 자, 보어는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없는 거라고 예문 적어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하고 상관없이 LI를 쓰면 안 돼. 형용사를 적어야 되는 거. 자, 밑에도 똑같지. 아이들은 불안하게 느낄 수 있어. 새로운 환경에서. 자, 얘도 해석은 불안하게죠? LI가 붙는. 자, 근데 얘도 가라보세요.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뭐뭐로 느낄 수 있다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뭐가 없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보충해주는 보호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를 빼야 돼? LI를 빼야 되겠죠. 자, 25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자, 이 커프. 커프는 감기야, 감기. 이 감기약은 카인드라고 잘못 적었네. 키즈인데. 테스트. 자, 아이들을 위한 이 감기약은 테이스트 플루트. 과일 맛이 난다. 그지? 자, 근데 과일은 명사지, 명사.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다 똑같아요. feel, seem, taste. 자, 이런 보어로, 보어 뒤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들 있잖아. 자, 근데 명사가 올 때는 뭘 써줘야 돼? like지, like. 이때는 like가 뭐뭐처럼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seems like, looks like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 sound like, 뭐뭐 같은 소리가 나다. taste like, 뭐뭐 같은 맛이 나다. 이런 식으로. 자, 28번 뭐예요? 자, my dream came true. 자, come true가 뜻이 뭐예요? come true. 자, 이거 내용은 뭐야? 자, go, get, run, come, 뭐 등등. 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뜻이 있죠? 뭐 가다, 얻다, 뛰다, 오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자, 근데 얘네가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뜻이 뭐라고 된다고 했어? 되다. 되다죠, 되다. 뭐뭐로 되다. 그지? 자, 근데 뭐뭐로 대단데 그 중에서 자주 쓰이는 수거처럼 외워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냥 수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냥 단어 외우듯이. 자, my dream came true. 뭐야? 내 꿈이 실현되었다죠. 실현되다. after all 외우라고 했는데 after all이 뭐였지? 나중에. 네? 나중에. 나중에? 실현. 결국에죠, 결국. 아. 그리고 원래 이런 거 외워둔 것도 아니야. 한 번만 생각해보면 돼. After all 뭐예요? 모든 거 후회 아니야? 모든 거 후회니까 마지막에 아니야? 마지막에. 결국에는 실현되었다. 자, 그 다음에 run short은 뜻이 뭐라고 했죠? 수건데. 짧게 뛰다. 짧게 뛰다, 이 씨부러? 자, 우리 지구는 지금 고통받고 있대. 자, 런숏은 뭐라고 그랬어? 부족하다지. 시간이 부족하다. 자, we must act now.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된다. 뭘 아우야, 이 시부럴. 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 나오는 건데. 자, 봐봐. 수업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근데도 시험을 봤는데 못 봤다. 선생님이 보는 시험을. 그럼 뭐예요? 자기가 멍청한 거예요? 어? 뭐야? 멍청한 거야?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어. 이건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쨌든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그리고 남아서 그날 한 곡 복습했어요. 아, 요게 요거야 요거야. 응? 예. 그리고 뭐 집에 가서도 한번 더 보면 좋겠지만 시부럴 니네가 그럴 리는 없고. 어? 다음 시간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또 봤어.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험을 봤어. 근데 시부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못 쓰겠어. 그럼 머리가 나쁜 거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습하고 복습하고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그냥 내가 머리를 쓴 게 아니라 뭐야? 그냥 눈으로만 봤던 거야 그냥. 그죠? 다시 말하지만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없다고. 방법이 잘못됐거나. 알겠어?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세요. 자, 28페이지 봅시다. 같이 봐. 같이 보라고. 남은 책 없으세요? 없어. 책도 안 갖고 다녀. 저걸로 봐도 돼요. 같이 봐. 선생님이 왜 이거 복사 안 해줄까요? 아, 뭐 또 안 가져올 가만. 어? 또 안 가져올 가만. 아니, 지각해서. 아. 일찍 와서, 선생님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럼 복사해 주죠. 그지? 왜? 책 깜빡할 수 있지, 시부러. 어쨌든 책을 꺼냈다는 거 아니야, 가방에서. 창상이는 책은 항상 갖고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집에 가서 책을 가방을 열질 않으니까. 그래 열어야지. 알겠어?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봐야지. 남들보다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기본적인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자, 페이지 28페이지야. 자, 저번에 1형식하고 2형식 한 거예요. 자, 우리 문장에는 총 5형식이 있잖아. 이제 1형식, 2형식 한 거고. 자, 오늘도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갑시다. 자, 28페이지는 이제 3형식이야. 3형식은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거죠? 자, 목적어는 우리말로 해석 어떻게 한대? 을을이라고 해석을 한대, 보통 을을. 그지? 자, 근데 이제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목적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거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대상이야, 대상. 자, 가장 대표적인, 뭐, 그냥 기본적인 예로. She loves him이에요. 그죠? 자, 그녀가 사랑을 한데, 그 대상이 뭐야? 그잖아, 그. 그지? 그니까, 요런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뭐야?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을을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지? 여기도 크게 어려울 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32번. 모르는 단어 다 있어요, 앞에. 그리고 모르는 단어 저기 복습하면서 자기가 체크해. 그리고 이 책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 자, 요 기본서가 있고, 그지? 문제집을 갖고 다닐 필요 없어, 이번에. 요거 말고 이제 여기 천일 비책이라고 있잖아. 그지? 그게 이거의 설명서이자 해석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 나간 만큼 선생님이 해석해주면서 이제 설명해주면 니네가 복습할 때는 만약에 모르는 단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 적어놓고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복습 문제를. 그러면은 뭔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되면. 자, 28번부터 봅시다. 아니 32번인데? 28번. 아, 28페이지. 자, a bad workman. 자, 뭐야? 자, 나쁜 일꾼은 이거잖아. 그지? 자, bad가 나쁜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하면 이제 밑에 해석되어 있죠? 서툴은 직공. 직공이 일꾼이지, 뭐. 그지? 자, 뭔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blame 한다고 뭐야, blame.
그 비난하다 이런 뜻이죠, 그치? 자, 비난을 한대 그 대상이 뭐야? 뭐를 이끄는 그의 툴, 도구를,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속담이잖아, 속담. 프라우버버가 속담이죠? 오케이? 서툴은 직공이 자신의 연장을 탓한다. 연장 탓한다 이러잖아, 그치? 밑에 설명돼 있잖아. 자신의 능력보다 인정한다고 원인을 다는 거. 자, 33번. 자, 얘는 지금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don't가 붙었어. 자,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 명령문이잖아, 그치? 자, put the cart. 카트 알잖아, 카트. 카트를 놓지 마라. 자, 놓탄데 그 대상이 뭐예요? 카트잖아, 카트. 카트를 된 거잖아. 자, before the hole. 말 앞에. 자,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말이 끄는 수레가 어디 있는 거야? 뒤에, 뒤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말 앞에다가 카트를 놓지 말해. 그죠? 이거 또 속담이죠, 속담. 그래서 뭐야? 일의 순서가 뒤바뀌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 그치? 뭐 어렵지 않아요. 가볍게, 가볍게 보면 돼. 그리고 삼형식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 알아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자, 뭐뭐에 따르면 이거야. 자, old saying. 자, 옛말에 따르면. 자, great hopes. 자, great가 훌륭한도 되고 큰이란 뜻도 되는 거야, 이제. 이건 뭐 둘 다 돼요. 자,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꿈이 크면 그 큰 사람을 만든다 그거잖아, 그치? 우리는 싫어. 왜 이렇게 다 잉여 같은 거야? 목표가 없어 그래, 목표. 그래서 목표를 잡으세요. 목표는 뭐부터 돼? 계획부터 세우면 돼. 자, 너무 빡신 목표? 아, 그래, 그걸 지켜내면 정말 대단한 건데, 선생님 말했잖아, 자기가 그래도 이번 방학 동안에 목표를 세워, 목표. 그래야지 뭔가 발전해 나가지. 자, 35번. 자, the term K-pop. 자, term이 여기서 뜻이 뭐야? 자, term은 뜻이 되게 많은 단어야. 자, 여기서 용어라는 뜻이죠, 용어, 말. 그 다음에 뭐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조건이라는 뜻도 있고 되게 뜻이 많아. 우리 보케블러리 단어 외울 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 용어 K-POP은 describe, 묘사한다래. 자, 묘사하는데 그 대상이 뭐야? 뭐뭐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뭐가 뭐예요? contemporary. 자, contemporary가 뭐냐면, 자, 원래 동시대의 라는 뜻도 되고 현대의 라는 뜻도 돼. 알겠어? 동시대가 뭐야? 지금 우리 사는 시대. 그게 지금 기준은 현대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현대 코리안 팝 뮤직. 한국 팝 대중음악을 묘사한다, 그치? 설명한다, 묘사한다는 거겠죠. 자, 36번. One kind word. 자, 하나의 친절한 말은, 자, 바꿀 수 있대. 자, 뭐를 바꿀 수 있대요? Someone's entire day. 자, 누군가의 entire가 뭐죠? 전체의. 네. 누군가의 전체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해주면 어떤 사람의 하루를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7번, 38번은 그냥 단어 하나가 아니라 depend on, look forward to, 이게 수거죠, 수거. 알겠어? 이 삼형식에서 쓰이는 수거. 그냥 뜻을 알고 있으면 돼. 뭐 문법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 자, depend on 뜻 알아요? 자주 나오는 건데. 그래, 뭐뭐에 의존하다, 달려있다 이런 뜻이지, 그치? 자, look forward to는 뭐뭐를 고대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보면, 자, depths of friendship. 우정의 depths는 뭐야? deep에서 온 거지, deep. 깊은, 그치? 물이 깊은 할 때. 자, 그래서 depths니까 뭐야? 우정의 깊이는 does not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지 않는데. 뭐에 의존하지 않는데? 자, length는 long에서 온 거죠? 자, acquaintance 알아야 돼요. 자, 지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인. 아는 사람. 아, 내 지인 소개로요,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제? 그 다음에, 알고 지낸, 이라는 뜻이 있어요, 알고 지낸. 알고 지낸, 뭐에? 길이. 그치? 기간이라고 해야 돼요. 길이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치? 한마디로 뭐예요? 오래 알았다고 친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역을 하고 항상. 자, 루퍼드 2는 공을 고대하다고. 자, 이때 또 문법적으로 얘 2가 전치사 2죠? 전치사 다음에 뭐 오는 거야? ing. 그리고 중학교 때 알아야 되는 수거야, 루퍼드 2. 자, 나는 뭐뭐를 고대한대, 뭐를? meeting you. 너를 만날 것을 고대한대요. 기대한대. 자, in person 모를 테니까. in person 뭐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 시험을 지금 보긴 보지만, 실제적으로 니네 단어 실력은 니네가 이거 공부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 자꾸 읽어. 알겠어? 그러다 보면 외워져요. 필요하면 선생님 이거 mp3 파일도 보내줄게. 필요하면. 잘 못 읽겠으면 듣고 읽어. 자, in person이 뭐예요? 저거이시브로 직접. 알겠어? 직접. 자, 나는 직접 실제로 너를 만나는 걸 고대하고 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9 봅시다. 자, please place. 자, place가 명사로는 장소 뭐 이런 뜻이겠지, 그지? 자, 근데 지금 동사로 쓰였어. 자, 여기 앞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얘도 그렇고 없잖아. 그럼 둘 다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지, 그지? 그럼 place가 동사야. place가 동사는 뜻이 뭘까요? 뭐하다. 그래, 두다죠, 두다. 뭐뭐를. 자, 두는 거야. 근데 그 대상이 뭐야? 더 plant잖아, plant. 식물이잖아, 그지? 자, 식물을 놔둬라. 놔둬주세요. 놔주세요. close to the window. 창문? 네, 가깝게. 그래, close가 여기서는 가까운 이란 뜻이죠? 그래, 창문 가까이에 그 식물을 놔주세요, 요거. 자, 40번. keep your valuable. 자, 원래 valuable은 s가 안 붙었으면 이제 형용사일 뜻도 있어. 귀중한. 그지? 근데 여기는 너의 귀중품이겠지. 그지? 알겠어? 명사로 쓰인 거니까. s가 붙었으니까 복수잖아. 자, 너의 귀중품을 keep. 넣어둬라. 그지? 보관해둬라. in a safe place. 안전한 장소에. 이때는 명사니까 장소겠지. 그죠? 안전한 곳에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자, 29페이지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 있는 사형식이에요. 자, 사형식 볼게요. He gave me a car.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He gave me the car. 그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 그래. 자, 모모에게 모모를, 그래서 우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모모에게 모모를 주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boat. 자, boat는 뭐의 과거지? by. by의 과거죠? 자, by는 니네가 알고 있는 뜻 뭐야? 사다. 사다죠, 사다. 그러면 he bought the car.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차를 샀다. 그래, 그 차를 샀다, 샀다, 사다. 근데 요거, 여기다 bought를 쓰면 해석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나에게 그 차를 사줘. 그래, 사주었다가 되지. 지금 차이를 느껴? 자, by가 그냥 쓰이면 뒤에 그냥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사다야. 오, 창설이 딴 생각한다. 집중력도 또. 자, 뒤에 목적어 그냥 하나 있으면 사다예요, 사다. 그지? 근데 목적어가 두 개면 뭐야, 뜻이? 사, 주다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얘를, 어디 있어요? 수여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수여동사. 상장 수여식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지? 상장 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수여동사로, 여기 있는 동사들 수여동사로. 자, 보트 말고 메이크로 해볼까요? 자, 메이드 해봐, 메이드 써봐. 여기도 메이드로 바꿔봐. 자, 여기 메이드 쓰면 어떻게 돼? 그는 그 차를 만들었다죠. 근데 여기다 쓰면 그는 나에게 그 차를 그래, 만들어 주었다가 된 거잖아. 그지? 이게, 이거를 그리고 뭐 수여동사 이렇게 따지면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할 땐 자연스럽게 돼야지.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수여 동사래요, 수여 동사.
자, 근데 이제 수요동사 개념 알겠지? 주다의 개념. 자, 여기 이제 밑에 뭐 to, for, of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지금은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그냥 세모 정도 쳐놓으세요. 안 쳐져 있는 친구들. 자, 수요동사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자,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자, 이 수요동사는 사형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He bought. 자, 미하고 더 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를. 자, 순서를 바꿨지? 근데 순서를 그냥 바꿔주면 땡! 이게 아니라, 여기다 전치사를 써줘야 돼. 자, 근데 이게 bought네요. 여기 찾아봐. For. by죠, by. 그러니까 여기는 뭐 써주는 거야? for를 써준다는 거야. 그치? 자, 여기가 만약에 gave야. gave면 여기를 뭐 써줘야 돼? 자, 저기 give 있잖아. 그죠? 그러면 to를 써준다는 거고. ask면, 그는 나에게 그 차를 요청했어. 그럼 ask면 뭐래요? of를 써준다는 거야. 이해돼? 어,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는 중요해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되고. 뭐 이렇게 막 학원마다 막 달라. 뭐 이렇게 뭐 MBC 청룡 뭐 이렇게 외우고 어쩌고저쩌고 막 두 문자를 떠서. 근데 고등학교 때는 중요한, 그냥 해석만 할 줄 아는 거야. 이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신 때 수능 때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좀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따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자, 근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이걸 게이브로 한번 써볼게요. 게이브. 이 내용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툴을 써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수능에서 문법 문제 나왔던 게 하나가 있어. 자, 그게 뭐냐? He gave me it. 그럼 얘는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He gave it me인데 뭘 써줘야 돼? To를 써줘야 되지.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개념이다. 그치? 자, 근데 요 네 가지를 보면 얘는 맞아요. 얘도 맞고. 근데 얘는 틀려. 얘는 맞고. 뭔 차이에요? 요거 하나 틀리죠? 보면 알잖아. 지금 차이가 뭐야? 대명사? 어? 대명사? 그치, 대명사죠. 자, 얘는 대명사고 얘는 명사지. 우리 재훈이 명사 대명사 몰랐으니까. 자, 명사라는 건 뭐예요? 이 명자가 무슨 명자야? 이름 명자잖아. 그치? 네.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를 명사라고 하는 거야. 자동차, 저 뭐야, 시계, 창선이 뭐 이런 게 다 명사죠. 자, 근데 이는 뭐예요? 해석 어떻게 해? 그거 그 자동차를 대신해서 쓰는 거잖아.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없다? 대명사가 올 수 없다. 자,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외우면 헷갈려. 그냥 예문, 항상 영어는 예문이야. 예문. 됐어? 그래서 he gave me it.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 이유가 보통은 발음 때문이에요. 발음. 자, he gave me them. He gave me. 자, 이거 발음하기가 좀 까다로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상 이런 식으로만 쓰는 거. 그래서 he gave it to me. 그죠? 그러면 연음이 돼서 조금 더 발음하기가 쉽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두 개 다 써놔야 돼. 네 문장 다. 자, 그 다음에 필기할 시간은 줄 테니까, 저기 뭐야,
수업에서 선생님 설명할 때는 설명에 집중하세요. 필기는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필기하느라고 선생님 설명을 못 들으면 안 돼. 알겠어, 유창성이? 됐어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석해봅시다. 자, 여기, 이게 이제 문법적인 개념이 이거고.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알면 돼. 이거 지금 막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봅시다. 자, life doesn't give people a second chance야. 자, 인생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야. 그치? 니네가 들어야 돼. 두 번째 기회 주지 않아요. 아니야. 짧게는 줘. 그치? 자, 니네 재수. 아직 뭐 재수 같은 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재수, 삼수? 괜찮아요. 지금은 막 남들보다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는 것도 졸라 큰일 같지만, 아니야. 니네 100살도 넘게 살 수도 있는데, 그죠? 와. 그러면 그 기간에서 1, 2년?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근데,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친구 중에 뭐 재수할게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상담을 한다. 그 선생님이 뭘 보는지 알아요? 고3 때 어떻게 했나를 보는 거야. 고3 때 졸라 열심히 했어. 진짜 막 피똥 쌀 정도로. 그러면 재수하면 돼. 근데 고3 때 열심히 안 하고 재수한다? 그럼 안 돼. 삼수?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군대. 네. 알겠어? 군대 가서 좀 이렇게 마음의 수양을 하고 오면 돼. 자. 그래서 얘도 바꾸니까 이게 2 된다 그거야. 이렇게 가볍게 보세요. 자, 그 다음 42번. 시간과 경험은 너에게, 자, 프라이스 리스. 뭐예요? 부정. 원래 리스가 붙으면 부정이잖아. 그지? 근데 이건 뭐야? 산. 아니지. 산.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너무 좋아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자, 그게 뭐랑 비슷한 거예요? 인, 아까 나왔던 밸류어블이지. 자, 원래 보통 인 붙으면 부정이잖아. 그치? 근데 인 밸류어블은 뭐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그래서 졸라 귀중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알아둬야 되겠지. 그치? 자, 시간과 경험은 너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거다. 어렵지 않죠? 자, 43번. 자, 노바리. 자, 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도 아니다. 어떤 명사도 아니다. 자, 어떤 사람도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지. 자, 벗은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라 적어두세요. 다 모를 테니까. except야, except. except의 뜻이 뭐예요? 제외한. 우리 모모를 제외한. 너 자신을 제외한. 그지? 한마디로 쭉 해보면 뭐야? 너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맞아. 니네가 바뀌어야 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느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근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고쳐 쓸 수 없다는 게 뭐냐? 고쳐 쓴다는 게 뭐야? 타인이잖아, 타인. 그치? 선생님이 너희들을 고칠 수가 없어. 하물며 누구는? 선생님이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 아니면 더 윗사람은 선생님이 못 고친 그죠? 니네는 근데 살짝 고칠 수 있어. 살짝. 왜? 아직은 어린이니까. 그지? 근데 니네도 고치기 힘들어. 고치는 그 고치기 힘들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너희들을 고치기 힘들다는 거지 니네가 스스로 변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언제도 나이 많은 사람도 스스로가 변하는 건 가능. 스스로가 고쳐지는 건 가능한 거야. 니네는 안 고쳐도 돼. 고쳐야 돼. 그래. 스스로 그러니까 고쳐지세요. 스스로. 알겠어?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말고. 자, 44번 어떻게 돼? Imagination. 자, 상상은 너에게 느낌을. 자, offer가 뭐죠? 제공한다. 네, 제공한다. 근데 뭐의 느낌이야? 해피니스?
네, 행복함의 느낌, 행복감을 제공한다. 창선 또 몽땡이 듣다 생각했다 순간.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봤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치? 자, 나는 너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 이어를 희망해. 이거잖아. 그치? 자, 46번. 자, money. 자, 돈은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살 수 없다요, 사줄 수 없다요. 사줄 수 없다. 그래, 사줄 수 없다죠? 수요 동사 개념.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굿, 적어놔, 이건. 그냥 한번 적어봐. 굿 헬스하고 어스하고 바뀌면 어떻게 돼요? 4를 어스. 그래, 우리는 4를 써줘야 돼, 4.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돈은 좋은 건강을 사줄 수 없어.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때는 위해서라고 해도 돼. 알지? 의미는 똑같은 거야. 자, 47번. The friendly librarian. 자, 그 친절한 도서관 사서는 학생들 어떻게 속여야 돼? 그 학생 창성 어떻게 속여야 돼? 에게 그 책을 found 찾았다? 찾아주었다. 그래, 찾아주었다죠. 주었다. 그지? 수요동사니까. 자, 뭐에 대한 책이야? 로만 히스토리. 로마 역사에 대한. 자, 원래 find도 뭐야? 발견하다잖아. 기본적인 네 알것도. 근데 지금 사용시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찾다가 아니라 찾아? 주다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실력이야. 자, 나는 너에게 호의를, 자, 호의란 뜻이야. 호의가 뭐야? 호의? 호의를 베풀다. 착한 일. 그래,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부탁할 수 있니? 그러니까 부탁 좀 해도 돼, 이거죠? 우리말로는. 자, 얘도 바꾸는 거 한번 해보세요. Can I ask a favor야? 그지? 그럼 여기 뭐 써야 돼요? For. For. 위에 보면 여기는 of지? Of you. 이렇게 되는 거지. Can I ask a favor of you? 이렇게. 자, 영어 한번 바꿔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자, 오늘 두 페이지밖에 안 나갔어. 못 나갔어, 시브. 또 잔소리야. 자, 다음 시간 숙제 뭐예요? 요 두 페이지예요. 자, 진짜 이 두 페이지 내내 공부 안 해놓으면 그건 진짜 너무한 거다. 그냥 안 돼. 예. 어? 그리고 단어. 단어 뜻만 보는 거잖아. 그죠? 단어 안 한다. 너무한 거. 알겠어? 예. 확실히 합시다, 우리. 오케이? 예. 지랄하네.